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TV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그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차도 뻥뻥 뚫리고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멀리 타지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이 더위를 잘 넘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신경 쓰이는 것이 있죠. 외모, 특히 이제 얼굴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복부라든가 이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이것을 다 노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날씬한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비만한 분들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굴요. 얼굴이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딱 첫인상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을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얼굴을 봐서 이제 얼굴 부분에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하다든가 크다든가 하면 상당히 비만적인 그런 얼굴로 보고요. 그러지 않고 얼굴이 작으면은 또 이제 그 굉장히 말라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는 얼굴하고 몸통이 대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굴은 작은데 이제 몸통은 굉장히 비만하다든가 몸은 별로 비만하지 않은데 얼굴만 큰 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환자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면입니다. 요즘에 그 얼마 전에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4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인데요. 그분의 그 가장 큰 컴플레인은 이제 컴플렉스. 컴플렉스는 바로 이제 얼굴이 크다는 거죠. 몸에 비해서 얼굴이 크고, 또 이제 얼굴도 이제 곱상한 것이 아닌가, 그냥 울긋불긋하게 이제 불그스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칠어 보이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산적과 같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얼굴도 큰데다가 이제 피부도 거칠고, 또 이제 색깔도 검붉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항상 열받아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주 이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은 뭐 그런 마음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들은 그렇게 그 본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자신한테는 이제 좀 화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분들은 또 얼굴이 붉다 보니까 좀 그 열이 많이 받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얼굴이 붉다는 건 화와 열이 많이 얼굴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좀 조그만 일에도 화가 많이 나고, 이제 사소한 좀만 넘어가면은 그냥 괜찮을 것을 이제 화를 내고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크고 이제 우락부락하고 거칠다는 것은 또 이제 자신이 나이에 비해서 많이 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 이제 크고 붉고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나이보다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보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동안 시대, 젊어 보이고 나이 절 들어 보이는 시대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의원에서 이제 그 얼굴에 열을 내려주고 얼굴에 피부 순환을 시켜주면 순유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약힘 성분과 이제 침투제를 해서 이제 얼굴을 좀 붓이 열기를 빼주니까 이것이 순환이 되면서 피부 색깔이 좀 많이 맑아지죠. 그래서 얼굴이 좀 하얘지고, 또 이제 이 얼굴 부분에 특히 이제 보면은 이 얼굴 부분에서 이제 이쪽에 좀 살이 많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요 부위에 보면은 이게 그 귀가 있고 요 사이가 턱이 좀 이렇게 나이 들면은 이게 붉어져 나오죠. 붉어져 나오면서 이제 아래 턱살도 문제지만 여기 커지면서 이제 사각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그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이 살이 찌게 되면 이 사각턱이 좀 커지게 되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매끈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기에 팔자주름이 살짝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요 팔자주름 위쪽으로 좀 부어오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 턱이 두툼하게 올라가고 턱이 이제 사각턱이 되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이제 뭐 뭔가 욕심스러운 그 얼굴로 변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이것이 더 심하지만 요 인지한 라인 위쪽으로 또 여기가 많이 붉어지면서 다시 얼굴이 좀더 커지는 붉은 띠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 전체가 커지면서 붓고 주름이 많이 잡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한 50대는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전체적으로 자그마셔야 되는데 점점 여기가 이제 불독처럼 여기가 살이 많이 찌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욕심스러워 보이고 하는 그런 경우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이제 열을 내려주는 거죠. 열을 내리고 이쪽 부분을 순환을 시켜주고 또 이제 붓이 빠진 것을 쭉 빼줌으로써 치료 이제 더 젊어지게 되는 그렇게 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한약 중에서 이제 약침 중에서도 이제 기순환이 잘 되고 수분 대사를 잘 시켜주면서 열을 내려주는 그런 약침 성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 예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환자분들 중에 찍어 놓은 것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름도 많고 이제 얼굴도 많이 턱살도 많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침을 맞음으로써 여기가 부기도 빠지고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팔자 주름이 심하셔가지고 이제 매선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팔자 주름 있는데 와 이제 관련 부위를 이제 좀 매선을 함으로써 이제 그 선을 좀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부기를 빼주니까 이제 항상 처음보다는 상당히 그 젊어지는 그리고 얼굴도 작아지고 이제 얼굴 안면 축소도 되고 얼굴도 작아지고 피부색도 좀 맑아지는 그런 게 변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여성분이신데 한 40대 분이신데 여기 얼굴이 이제 팔자 주름이 있고 이제 부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팔자 주름 있는 데는 심한 데는 이제 매선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를 좀 순환을 이제 그 깊이 있는 부분을 이제 그 잘라주고 이제 순환을 시켜줘서 이제 보충을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턱과 이제 이런데 아래 그턱 아래와 이제 양하 부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크고 또 이제 약간 광대뼈 쪽이 이제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순환시키고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광대뼈 있는 부분도 좀 줄어들죠. 광대뼈 있는 부분과 광대뼈 볼도 좀 줄어들면서 여기 볼도 줄어들면서 이제 그 볼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턱이 좀 이제 이 하각 있는 데가 순환이 돼 지켜주니까 이게 좀 갸름해지면서 V라인이 됐다고 이제 좋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이 침과 약침과 매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기를 빼고 얼굴을 좀 축소해 주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비만이 오게 되는 건왜 그럴까요? 그것은 얼굴 비만이 오는 것은 주로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거나 얼굴에 이제 부기가 많이 생겨 수분이 많이 차가지고 많이 차면서 이제 붓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바로 빠지면은 바로 얼굴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빠지지 않고 계속 부어 있는 것이 오래되면은 이 기반이 엉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이 좀 이제 완전히 지방살이 되고 또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이 지방 성분이 이제 엉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셀룰라이트처럼 이제 딱딱하게 붙게 되면 이때는 순환이 안 되는 지방이 됩니다. 이때는 뭐 얼굴살을 마사지를 막 한다고 하더라도 잘안 빠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요 약침 순환시키는 약침을 해서 그 부분을 순환시킴으로써 이제 딱딱한 지방 그 기름 성분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말랑말랑해지면서 순환이 되는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어있던 얼굴이 좀 빠지고 부어있던 얼굴이 빠지고 얼굴이 가름해지고 또 이제 얼굴 색도 좀 좋아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색이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순환이 잘 되니까 얼굴이 바로 이제 빠지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요것이 이제 잘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 빠지면서, 얼굴이 잘 안 빠지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안 빠지면서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0대 넘어가면서 이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얼굴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얼굴 비만이 오게 되는 것은 술이라든가 담배, 육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열독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점점 얼굴이 더 커지게 되고 이제 안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과로라든가 스트레스 긴장이 겹치게 되면은 더욱 심해지는 거죠. 이러한 생활이 이제 그 이러한 생활이 이제 5년 이상 되게 되면 얼굴 살이 안 빠지면서 이제 얼굴 그 피부도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 있고 부드러운 피부가 이제 대리껍질처럼 이제 그 굉장히 단단하게 변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특징이죠. 또 이제 안색도 이제 맑은 살색에서 이제 검은 색으로 변하면서 얼굴도 험악해지고 투박해지면 이제 세련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굴 비만을 없애려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얼굴을 열을 내려야 되죠. 얼굴 두께를 빼줘야 되고요. 얼굴에 열이 많이 많고 부종이 있게 되면 이것이 수분과 열이 그 얼굴을 기방 등과 같이 엉기게 됨으로써 순환이 안 돼요. 이제 굳은 기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술을 먼저 끊어야 된다. 열이 생겨 술이 많이 그 열을 많이 생기게 되죠. 열이 생겨서 음식을 끊음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술자리에서 열이 많이 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찌개를 멀컨한 찌개를 먹는다든가 안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이제 튀긴 음식이라든가 치즈, 과자, 어떤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얼굴 비만을 예방하려면 이제 술을 좀 적게 먹는 것이 술을 먹더라도 한두 잔 정도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그 술을 먹다 보면 술만 먹게 되는 게 아니죠. 술만 먹으면서 이제 술도 먹으면서 거기에 안주도 많이 먹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튀긴 감자든가 같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열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안주거리로 먹는 이제 스낵이라든가 과자, 초코볼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달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여기에는 전부 다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으로서 이제 피를 탁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주로서 이제 짜고 매운 음식도 이제 얼굴에 부기가 생기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음식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화병이라든가 긴장 등이 문제가 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함으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이제 어떤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거리가 많거나 화나는 일이 많게 되면 열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이 열이 이제 다시 이제 음식물을 열과 수분과 같이 옮기게 되면 더욱 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역시 열을 생기게 함으로써 얼굴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화를 안 내면 열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 많이 참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 이것에 이제 그 열이 발생하는 것보다 쌓이게 되면 이것이 몸에 있는 열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으로 일단 어떤 스트레스나 이제 분노를 억누르게 되면 그것이 다시 열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항상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화가 안 내게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잠재적인 어떤 화를 푸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상황이 되면 화를 내고 화를 내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신나게 부른다든가 아니면 노래방에서 이제 큰 소리 욕을 한번 해본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얼굴 비만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비만을 없애려면 또 어떻게 하면 얼굴 비만이 작아지는가? 일단 그쭉 열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고열량의 음식보다는 맑고 담백하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물류라든가 생선류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 우리 몸에 들어가도 잘 엉기지 않는 그런 기름성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열을 내려주고 또 얼굴 부위도 빼줍니다. 근데 시원하고 이제 열 내리면 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일단 야채가 있죠. 야채 중에 과일, 야채가 좋으시고요. 과일이나 해조류, 곡류 등도 이렇게 먹는 것이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과일이나 곡류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또 중요한 것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채소나 이제 곡류에는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먹음으로써 변비를 풀어서 대장을 독소도 빼고 숙변이나 노폐물을 배설해 줌으로써 몸에 열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잠깐 언급해 본다면,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제일 얼굴 살이 많이 찌는 것은 이제 태음인이죠. 태음인들은 이제 뱃살도 많고, 뱃살이 많으면서 이제 얼굴 살도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일단 한번 뱃살을 좀 쭉 빼면은 얼굴 살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보면 이제 얼굴만 많이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부으면서 커지는 이 소양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부었다가 부기가 안 빠져서 이제 얼굴이 그대로 이제 살이 돼가지고 얼굴만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부기를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인들은 신경만 조금만 써도 얼굴살 먼저 빠지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큰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지만, 이제 살이 찌면 많이 찌게 되는데, 얼굴도 같이 찌게 되는데, 역시 이제 살을 좀 빼줌으로써 얼굴살도 좀 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빠지는 체질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선천적으로 얼굴이 큰 경우 상당히 태양인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화가 많이 항상 올라니까 아예 뼈까지 이렇게 커진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빼주고, 재단 빼주고, 즉 피부에 이제 부기도 빼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얼굴 비만, 안면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굴 비만이 오게 되는 건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화와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술이나 기름기 같은 그런 고열량 음식을 피하고 음식을 생선, 야채, 곡류 등과 같이 맑고 담백한 것을 많이 먹어서 이제 열을 빼주고요. 또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제 화나 스트레스, 긴장을 풀고 또 이제 잠재의식적인 어떤 분노라든가 화병 같은 걸 없애주는 것이 얼굴 비만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얼굴 비만, 안면 축소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굴이 찌는 원인, 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